네, 다음 문장입니다.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거나 혹은 항상 참만을 말하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 됩니다. 그렇죠? 지금 either이라고 하는 것은 always lies, always tells the truth. 두 개의 수로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 두 단어죠. Either or.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접속사로 하는 경우가 either A or B. 이때 A와 B는 문장의 주로 요소예요. A와 B는 문장의 요소. 와 B는 문장의 요소. 또는 품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품사. 그리고 either A or B도 있고 반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할 때는 앞에 neither nor가 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둘 다다 할 때는 both를 써죠. both A and B. 이 세 가지 방식이죠. 이때 접속사입니다. either A or either과 or이 합쳐져서 하나의 접속사로 역할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는 것은 만약에 이 문장 원래 뭐예요? If you are given이죠. 그렇죠? give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개의 명사구를 보충으로 가집니다. 원래 you라고 하는 명사구와 an individual 이하 이 부분이죠. 요게 given, give라고 하는 동사에 주어진 두 개의 명사구 보충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give A, B는 A에게 B를 주다 이런 말이에요.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A가 앞으로 오게 되면 A is given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give라고 하는 동사는 A라고 하는 명사고 B라는 명사고 두 개의 명사고를 가지는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라는 거죠. 자, 그런 다시 하면은 항상 거짓말만 하거나 항상 참만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죠? 그리고 어떤 명제입니다. 명제인데 어떤 명제냐니까 그것의 참 혹은 거짓,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참과 거짓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라도 그리고 또 end는 뭐 있나요? Whose truth and falsity is known by the individual. 그리고 그것의 그 명제죠.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이 그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참과 거짓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부사절입니다. 굉장히 긴 부사절이죠. 요건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way of determining. 그죠? 이것을 결정할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물어봄으로써. Just 단지 하나의 yes, no question을 물어보는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There is는 있다는 말이죠. 그죠? 상당히 조금 길고 복잡한 문장이에요. 요거는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죠. 자, 첫 번째 여기가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사절입니다. 그죠? 부사절 A, C, L와 있고 다음에 요게 보충어 동사 주어입니다. 그죠?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주어. 그러니까 보충어로서 뭐가 와 있나요? 보충어로 여기 좀 적어야겠네. 보충어로서 부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동사 is가 있죠. 합쳐놓죠. 동사는 is 그리고 주어가 명사구 MP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어도 상당히 길어요. A way of까지 끝까지잖아요. 관사, 명사, 전치사구 이 형식입니다. 그렇죠? 관사, 명사, 전치사구로서 PP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전치사구입니다. PP. 그렇죠? 이 전치사구는 보니까 전치사 of와 뒤에 절이 와 있죠. 그렇죠? 전치사 of 더하기 이렇게 P 더하기 절이에요. CL. ING 절이죠. VING입니다. VING 절이고 그 다음에 동사의 보충어가 this. this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부사입니다. 부사로서 전치사구가 나와있죠. S와 C를 제외한 건 나머지는 다 부사라고 했었죠. P 더하기 뭐예요? CL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L은 뭐예요? by asking 부분이잖아요. 그죠? ving절입니다. 동사는 ving 그리고 동사의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나와있죠. mp 요게 주절 우리가 말하는 주절이에요. 주절은 요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요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의 블럭 그리고 여기까지 절이죠. 요게 또 다시 하나의 블럭 이거 그리고 주어가 여기까지죠. 요게 다시 하나의 블럭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런데 부사절도 상당히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사절이 엔더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절입니다. 하나가 있고 잘못했네요. 앞에 하나가 있고 또 뒤에 하나가 있고. 뒤에 하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것도 보니까 또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콤마가 여기 찍혀있고 여기는 콤마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게 하나의 단위이고 그죠? 그리고 요게 또 하나의 단위라는 거예요. 두 개의 단위가 엔드로 연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단위 속에 또 뭐예요? 요것이 또 하나의 단위이고 또 요것이 하나의 단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엔드가 DNA 엔드가 연결하는 부분이죠. 요게 연결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놓을까요? 색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게 이 엔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엔드가 연결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엔드가 연결하는 것은 여기와 이것과 이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콤마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수학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은밀하게 구성이 돼요. 자, 위에 거 첫 번째 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부사절 ACL 그리고 ACL 두 개의 ACL이 엔더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더, 콤마야 엔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ACL은 보니까 동사구, 주어와 접속사와 동사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바로 동사구, EN 형태의 동사구가 있고 다음에 보충어 하나, MP가 있죠. 그죠? 기버에 대한 기버 동사는 설명을 했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 겁니다. 이 명사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명사구는 관사은이 있고 다음에 형용사 individual 지금은 형용사가 아니고 지금은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이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이 명사를 뒤에서 잘 보시면은 수식하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관사는 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들을 쓰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거나 항상 산만을 얘기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예, 여기까지 명사구입니다. 이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f절입니다. 두 번째 if절도 마찬가지 동사의 일부가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의 블럭
이런 거 하나 적어놔야겠네요. 블럭이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기본 any proposition 다음에 끝까지 있죠. 끝까지가 명사구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any도 사실상 은과 같은 거예요. 은에 y가 붙어 있는 게 any입니다. any는 은 플러스 y란 말이에요. any가 뭔지 그러면 같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좀 설명할 내용이 많네요. any는 은 더하기 y예요. y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은 더하기 all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불특정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불특정하며 또한 모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어는 불특정하단 말이고 all은 전부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any proposition을 하면은 모든 명제입니다. 모든 명제. 그 어떤 명제라도. 그렇죠? 모든 그 어떤 명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죠. 문장. 참과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명제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뒤에 있죠. 그렇죠? 그것의 참과 거짓을 you wish to determine.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충으로서 NP가 왔습니다. 근데 이 NP가 상당히 재밌는 NP니까 좀 이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P와 그리고 또다시 AND가 들어가 있어서 또다시 NP가 하나 더 있죠. 밑에 있는 NP는 어떤 건가요? 이겁니다. Who's Truth? 근데 이건 NP가 아니에요. NP가 아니라 지금 AND가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거 바로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바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가 AND가 연결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명사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이 NP 글자 보이나요? 자, NP를 보겠습니다. Any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거에 관사류라고 하는 거였죠. 관사류 기억나나요? 관사류 Any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명사 proposition이었고 이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저리 와 있죠. 그죠? Whose truth and falsity you wish to determine 이 부분입니다. 이 형용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형용사절을 두 개의 and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and 형용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이 and가 연결하는 것은 하나의 부사절과 또 다른 부사절 두 개의 부사절 and 연결하고 있고 뒤에 and가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이 명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블럭을 구성하죠. 나란히. 그죠? 같은 자격이에요. 얘와 얘는 같은 자격의 자매와 같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같은 자격의 두 개의 요소를 연결하는 것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종속절의 접속사와는 다르죠. 그죠? 그럼 형용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절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whose truth 요걸 요만큼 떼서 한번 볼까요? 요 형용사절입니다. 다시 내기를 가져왔어. 네, 합쳤습니다. 자, whose truth or false 명사 앞에 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절로서 뒤에 와 있죠. 그죠? determine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떼서 다시 한번 보죠. 보면은 you wish to determine whose truth or falsity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명사구에 truth로 수식하는 형용사와 접속사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형용 접속사 더하기 형용사죠. 그것의 말이죠. 요거는 다르게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원래는 요게 the truth of which 앞에 있는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프라포지션이죠. 프라포지션 명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프라포지션을 휘치로 대명사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ou wish to determine the truth or falsity of which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형식입니다. to 절이죠. 그죠? 그런데 이 of which가 어디로 갔나요? 이것이 다시 빠져나와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of which가 같은 것이 후조와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문장이에요. 상당히 긴 문장이고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and가 연결되고 무엇을 연결하는지 그 부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